8월에 열릴 제21회 송산 100일장을 앞두고 개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코로나19 전국 속에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대면 행사 대신 온라인 공모전 형식으로 100일장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유라 기자가 전합니다.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3호로 지정돼 있는 송산 조견 선생. 벼슬을 사양하고 끝까지 고려왕조에 대해 절개를 지켰던 인물입니다. 성남문화원은 조견 선생의 충절을 후대에 알리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100일장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8월에 열릴 송산 100일장을 앞두고 구체적인 개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성심스러운 삶의 도를 현대에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3호로 지정받음을 기려 송산 100일장을 시행합니다. 올해로 21년째 이어지고 있는 송산 100일장이 의미 깊은 행사로 치러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 행사는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고 온라인 공모전 형식으로 개최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추진키로 했습니다. 당신 벼슬을 줄 테니까 오라고. 그렇게 가서 하소리해도 이분은 뜻을 안 굽힌 겁니다. 이런 분의 뜻이 더 우리 시민에게 알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산이 변하는 도본을 변했는데 송산문학상에 보면 횟수를 거듭할수록 충남 학생들이 많이 참석하여 좋은 수준 높은 작품을 응모되어 송산문학상을 빛내주실 것을. 제21회 송산 100일장은 8월 중 초등부와 중등부 그리고 일반부를 대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정 등의 협의를 거쳐 자세한 개최 요강은 성남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AB 뉴스 이유라입니다.